공사 중이던 제천의 한 전통시장 지붕에 구멍이 뚫리면서 콘크리트 파편이 아래층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상인들은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용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천 중앙시장 안에 있는 한 상점. 바닥이 온통 폐 콘크리트 조각 투성이로 그야말로 난장판이 됐습니다. 천장은 하늘이 훤히 내다보일 만큼 뻥 뚫렸습니다. 이 상점 주인은 당시 상황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 꼭대기에서 이만한 게 쿵 하고 또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엄마야 하고 도망을 갔죠. 옆집 아줌마하고 같이서 도망을 갔어요. 그러고서는 내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여기를 들어오질 못했어요. 그리고 이곳은 수해 용품 판매뿐만 아니라 수해 강습도 수시로 진행되는 상점. 특히 이런 콘크리트 조각들이 의자 위를 향해 곧바로 떨어져 인명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상점의 천장이 뚫린 바로 위는 옥상. 중소기업청과 제천시 등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의 하나로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방수 공사를 진행하는 현장입니다. 지난 토요일부터 중장비를 동원해 기존 단열재층 등을 걷어내는 작업을 하다 구멍이 난 겁니다. 시공업체 측에서는 설계대로 작업해 잘못이 없다는 입장. 있는데 어디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 우리가 뭐 신도 아니고. 우리는 설계 나왔는 대로 해가지고 그 시공 하락한 데만 우리가 시공하는 건데 그게 우리가 뭐를 그랬지 잘못했는 게 없잖아요. 그러나 시장 상인들은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건물 노후가 심각한 만큼 공사 중 붕괴 사고는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무슨 더 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거죠. 불안해서 장사를 할 수가 있냐고 여기에서. 사람이 살 수가 있어요? 못 있지 이런 거를 보면서. 어디가 무너질지 어디가 빵꾸가 날지 모르는데. 제천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앞으로 진동과 하중을 최소화해서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건물 전체에 대한 안전을 위해서 구조물 안전 진단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용순입니다.